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있는 건데 의원 공천권을 쥔 인사가 시장이라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종시 의회 이야기인데요. 최근 잇따른 세종시의회 난맥상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공들였다는 도시재생 국비 예산을 삭감하는가 하면 무상교복 지원 조례에 딴지를 걸었다가 시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체 18석 가운데 17석이 더불어민주당인 세종시의회는 출범 이후 연일 우왕좌왕했는데 원인은 당내 컨트롤타워의 문제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그 사전 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현재 민주당 컨트롤타워인 세종시당 위원장은 이춘희 현 시장으로 위원장이던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지난 8월 취임했습니다. 시의원들이 감시해야 할 지자체의 수장이 의원들을 통솔하고 사실상 공천권을 쥔 시당 위원장을 겸직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잇따른 의회 파동에서 시당 위원장은 마땅히 의원들을 단속해야 했지만 현직 시장인 탓에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의회는 예산을 삭감했다가도 시장의 말 한마디에 다시 돌려놓는 일이 반복되는 등 민감한 상황에서는 의원들이 시장 눈치를 보게 되는 비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팀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인 정무부 시장이 당 최고 실권자인 이해찬 의원의 최측근이란 점도 의회 활동을 제약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신들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대상이 자신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세종시 의회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